독일 농업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최하는 푸드테크 컨퍼런스가 오늘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을 합친 용어로 식품 및 관련 산업의 첨단 기술이 융합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시장입니다. 세계적으로 푸드테크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으로 주문 및 배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0조 원에 달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푸드테크는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나 로봇 바리스타, 서빙 로봇처럼 외식 산업 종사자가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은 레이저를 이용하는 센서와 3D 카메라를 통해 좁은 실내 공간에서도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서빙 로봇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지향적 푸드테크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AI 앵커가 전하는 더 AI 뉴스였습니다.